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길건우 연구원은 역시 뭐 2차 전지 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중에서도 장비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시겠네요. 네, 저는 2차 전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조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말 그럴 수밖에 네. 없어요. 요즘에 이제 차들 자체도 뭐 우리나라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전기차로 대부분 넘어간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매출 자체가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초에 사실은 저희가 2분기 때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원소재 가격이 너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뭐 영업이익률이 조금 손실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판가 인상으로 대부분 회복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재 업체만 조금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셀 업체들도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들을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LG 엔솔, 특히 LG 엔솔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고점 거의 한 8분 능선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여기에서 전고점을 더 노린다라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체력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들이 조금 달렸잖아요. 네, 근데 소재 업체들도 회복이 굉장히 빨랐어요. 네. 뭐 특히 이제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 같은 경우 회복력이 가장 빨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음극재나 뭐 다른 첨보 뭐 이런 뭐 전해 질 관련주들이 사실은 또 강하게 가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에 비중들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옮겨붙는 게 장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들도 전용 뭐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열심히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셀이랑 소재가 대부분 회복이 됐다라는 거 첫 번째. 그럼 그에 비해서 장비주는 회복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면 결론은 캐파 증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기존에 증설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특히 SK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게 한 100개 라인 정도예요. 테네시 공장이랑 지금 하반기에 기대되는 게 한 30개 공장 정도는 30개 라인 정도는 아마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LG엔솔도 인도네시아랑 미국 테네시 공장 발주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항상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수주 이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하반기가 사실 가장 기대되는 업종은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네. 장비주를 선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확인을 해볼까요? 네, 뭐 장비주뿐만 아니라 네, 장비주뿐만이 아니라 네. 전반적으로 다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의 회복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가까이 까지 올라왔고요. 에코프로 BM도 거의 그 상태로 그렇네요.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PNT 같은 장비 업체들 있잖아요. CIS, PNT, 그다음에 뭐 TSI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장비주들인데 전고점이 뭐 PNT 같은 경우에는 한 62,000원인데 지금 46,000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회복 자체가 아직은 조금 갭이 조금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PNT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조금 선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은 그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장비주들 안에는 반도체 장비들처럼 공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그렇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패키징 공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극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재주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장 먼저 슈팅이 나오는 게 그래서 양극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비주에서도 다른 모든 장비주가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전극 공정에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PNT랑 CIS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 장비주로 길건우 연구원님은 어떤 종목 최선호주로 보세요? 이미 제가 다 털어가지고 네, 저는 PNT가 그래도 PNT.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국 공정이 사실은 난이도도 굉장히 높고요.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아서 전국 공정이 슈팅이 가장 먼저 나올 거다. 그중에서도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롤투롤이라고 해서 그 동그란 거 롤이 두 개 들어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얇게 해서 자꾸 뭔가를 제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론은 얇고 기술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롤투롤 코팅 기술은 뭐 국내 최초로 하기도 했고 기술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동박 생산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데 마이크로가 반도체에서도 낮으면 낮을수록 고가잖아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예, 근데 3에서 4 마이크론 동박을 생산 장비를 이미 납품한 이력도 또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모두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SK온이랑 LG 엔솔에 이미 코팅 장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이제 조금 기대되는 게 SK온의 테네시 공장. 예,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도네시아랑 미국도 테네시 공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발주 사이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SK온에서 켄터키랑 테네시 공장에서 지금 31개 라인 정도가 먼저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PNT랑 CIS가 거의 가져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반만 그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50% 수주한다라고 하면 3천억이에요. 신규 수주만 3천억입니다. 네. 근데 기존의 2분기까지 수주 잔고가 지금 1조 4천억이 현재 수주 잔고로 남아 있어요. 네네. 작년 대비하자면 한 164% 정도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전국 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25% 가까이 육박해요. 야. 네, 24.8% 정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3천억을 신규 수주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 그냥 영업이익이 그냥 한 거의 1,500억 가까이 아니죠. 네. 한 1,000억 정도는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거는 많이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랑 기관들이 특히 기관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PNT 가격 전략까지 바로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거의 120일선까지는 회복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살짝 조정을 받다가 오늘 또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120일선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5만 원 선까지는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네. 2차 목표가로는 저는 만약에 회복이 수주 소식이 조금 빨리 나온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 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4만 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계속 살펴보시고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그중에서도 장비주를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PNT의 가격 전략, 목표가는 5만 원, 손절 라인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김건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해주시고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